네, 농촌 지역 아이들은 도심의 학생들과는 달리 영어 학원 한번 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매 주말마다 특별한 영어 교실이 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김영준 기자가 전합니다. 영어 퀴즈에서 정답을 맞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A fruit. 온갖 몸동작을 동원한 영어 퀴즈에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정답을 외칩니다. 게임과 함께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르는 시간.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와 가까워집니다. 누나들이랑 형아가 가르쳐줘서 재밌고요. 엄청 좋아요. 어느 때보다 활기찬 이 시간은 다름 아닌 영어 수업 시간. 선생님은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 15명입니다. 매 주말마다 이곳을 방문해 아이들의 든든한 영어 선생님이 돼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같고 또 애들한테도 제가 영어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면서 애들한테도 좋은 걸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지만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신세대 선생님답게 아이들이 영어와 친해지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영어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데 그것도 평소에 그 강사가 1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즐기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매 주말마다 마련되고 있는 특별한 영어 교실. 농촌 지역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영준입니다.